성남 정자교 붕괴 사고 이후 다리가 기운 것 같다는 민원이 발생해 일부 다리가 부분 혹은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관련자도 소환되는 등 경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종화 기자입니다. 정자교 붕괴 여파가 다른 다리로 미치고 있습니다. 정자교에서 불과 1km 떨어진 불정교 통행이 현재 통제되고 있습니다. 불정교에서도 도로 침하 현상이 일어난다는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어제 오전 9시부터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성남시는 또 어제 오후 8시부터 순회교 보행로 통행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순회교는 차량 통행은 허용됩니다. 이곳 역시 통행로 일부가 주저앉았다는 민원이 쏟아져 시가 긴급 점검을 벌였습니다. 시는 전체 211개의 교량에 대해 전면적인 안전점검을 벌일 방침입니다. 한편 경찰은 어제 사고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분당구청 교량관리 업무 담당자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분당구가 지난해 관내 교량 정기 점검에서 정자교가 양호 판정을 받은 과정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정자교에 바닥판 표면 보수와 단면 보수가 이뤄진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안전 점검과 보수 공사를 한 업체 관계자도 조만간 소환할 방침입니다. OBS 뉴스 윤종화입니다.